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버의 실적 발표 소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당초 주당 손실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9센트였고요. 매출도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우버는 개장 전부터 7%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우버의 CEO는 기록적인 수요와 마진 덕분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 4분기는 역대 가장 강력한 분기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버는 23년도에도 이렇게 강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예약이 20%에서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분석가들의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폴레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폴레도 간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2017년 3분기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치폴레 CEO인 브라이언 니콜은 홀리데이 시즌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해당 시즌에만 판매되는 시즌 메뉴에 이 판매량도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지난해 8월 4%가량 인상했던 이 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치폴레는 지난 1월에 매장을 최대 285곳 증설하고 식당 직원을 15,000명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로 해당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UBS는 브리또 시즌에는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비쳤는데요. 여기서 브리또 시즌이라는 것은 3월과 4월 그리고 5월까지 가장 바쁜 시즌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규 매장과 직원에 관한 계획도 이 시즌을 겨냥한 계획이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에 대한 소식인데요. 최근 리오프닝으로 여행업계 전망이 낙관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트립 어드바이저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번에 두 단계 상향했습니다. 기존 매도 의견에서 보유를 건너뛰고 곧바로 매수로 올린 건데요. 주가도 6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 민감도에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호텔과 항공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 비교를 제공하고 있는 이 트립 어드바이저가 큰 성장 이룰 것으로 분석한 건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챗GPT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챗GPT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바이두에 이어서 이커머스 선두주자 중 하나인 알리바바도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 AI를 시작으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바이두까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챗GPT 관련 서비스에 경쟁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역시도 내부적으로 이 관련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와 화웨이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텐센트의 경우에는 인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고요. 또 알리바바는 질의응답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알리바바의 주가는 크게 올랐는데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